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갑자기 집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왜 찍었냐면은 제가 카메라를 하나 샀거든요. 비싼 거 샀어요. 왜 비싼 거를 샀느냐? 제가 이제 무슨 유튜브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상 몇 개만 보면 이제 저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정체성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영상미를 한번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샀는데 짜자잔! 요거는 파나소닉 루믹스의 GX5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은근히 요거를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박싱 오늘 찍을 건요, 먼저 카메라가 있고요, 렌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이크가 있고요, 네, 끝입니다. 그렇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카메라를 먼저 뜯어볼 건데, 원래 언박싱 영상들 보면은 칼로 되게 조심스럽게 뜯던데 집에 커터칼이 없어가지고 이 과도로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이거 뜯는 게 따로 없네요.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제품 특성상 라벨을 훼손하면은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칼로 이렇게 뜯고 이제 교환 환불이 이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용 설명서가 먼저 나오네요. 별걸 다 찍는다, 그쵸? 사용설명서는 한국어 버전이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카메라 설명서 한국어 버전입니다. 한국어 버전 사용할만 설명서가 이렇게 책으로 있어요. 또 뜯어보면은 여기 와 이렇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카메라 크기는 요만해요. 얼굴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좀 얼굴 작아보려고 너무 앞으로 되는데 약간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바디가 아주 튼튼합니다. 일단은 여기 뭐 이렇게 키판은 제가 이런 거를 잘 할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버튼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키판이라고 하나요? 버튼?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열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앞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밑으로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쓰던 카메라는 밑으로 가 있는데 밑으로 가 있는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모습 이렇게 생겼고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사실 전 아직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 HDMI가 그 조그만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정자형으로 나와 있어요. 뭉탱이가 벌써 박스를 훼손했습니다. 박스를 갉아먹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들은 거는 스트랩. 이거 C타입 USB 선이 있고요. 이거 코드 있고요. 오 이게 뭐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요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충전기 배터리 그리고 저는 배터리 하나를 서비스로 받아갖고 배터리가 두 개입니다. 배터리가 두 개인 게 좋은 거죠. 네, 카메라는 이게 끝입니다. 카메라 언박싱은 이게 끝났고요. 이제 렌즈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나소닉 GX의 기본 렌즈입니다. 이거는 12-60mm
1260이고요. 조리개는 2.8부터 4.0 됩니다.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렌즈 후드. 렌즈 후드. 이것은 렌즈 파우치요. 그리고 사용설명서. 그리고 두두둥 렌즈입니다. 렌즈 가볍네요. 렌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볼게요. 제가 또 보는 법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죠. 그러면 착! 오! 착 껴지네요. 착! 이렇게 이거를 뚜껑을 열고요. 먼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얘도 오픈 하고 이거를 빨간 점하고 여기 있는 빨간 점하고 맞춰가지고 합체 됐어. 오! 합체가 되었어요. 이거 근데 이거 미러리스 아닌가? 이거 미러리스 아닌가? 되게 DSLR 같이 생겼네요. 미러리스인 줄 알고 산 건데 DSLR 같은 것이 미러리스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패키지. 칼, 여러분 뜯을 때는 항상 칼 조심하세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솜방망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요거 화살표 모양으로 된 거 떼고요.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방송 카메라 세팅 완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음질도 안 좋고 화질도 꼬질꼬질해서 굉장히 보기가 조금 아쉬우셨었죠? 저도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좋은 카메라로 잘 찍어가지고 더 좋은 음질, 더 좋은 화질로 제가 준비해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